이어 우상시의 벽을 물다 센서스입니다. 1947년부터 1991년 소련 해체까지 미국과 소련은 지구를 양분하고 크게 대립했습니다. 신냉전이 본격화하니까 지금은 1차 냉전 시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냉전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소련이 해체하며 냉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내용을 바꿔서요. 만약에 냉전을 소련이 이겼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이 만약에 콘텐츠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주제였습니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았고요. 또 너무 소련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 그래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총 5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련은 유럽을 공산화하는데 성공합니다. 영국이랑 이베리아 반도, 튀르키예 정도만 자유진영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산화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련은 미국보다 먼저 체제 경쟁에 돌입하여 세계에 더 빨리 공산주의를 확산시켰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자충수를 많이 두고 소련이 자충수를 아예 안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같은 것들을 미국이 많이 일으키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안 일으키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과 소련은 친했다는 전제이고요. 다섯 번째는 한국이 공산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소련이 이길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자유세계 입지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동북아시아 지역의 자유세력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아메리카라도 지키기 위해 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텐데요. 멀로주의를 다시 끌고 와서 아메리카를 건드는 나라는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선 좌파 정부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설령 생긴다고 하더라도 레짐 체인지 전략을 통해서 엎어버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쿠바의 경우에는요, 진짜 미국이 묵사발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도 뺏긴 마당에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가 공산화된 것은 미국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전쟁을 각오하고 쿠바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 투사를 가할 거예요.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완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요. 미국은 영국, 스페인, 튀르키예 정도만 유지한 채 경쟁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는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정도일 것 같네요. 여기서 일본과 대만, 영국은 사실상 미국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힘을 쏟아부을 텐데요. 일본이 재무장을 더 빨리 진행할 것이고요. 영국도 군축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높은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높은 경제력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역사에서도 일본이 경제력이 높은 국가는 맞습니다만 플라자 합의가 없어지면서 현 역사보다도 더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국, 대만이 자유진영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버블 경제의 버블도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잃어버릴 10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을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일본에 대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아마 일본과 북한 간의 국지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이 납북 문제도 많을 것 같고요. 특히나 북한은 일본 내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일본을 뒤흔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투와 같은 일본의 극단적인 세력이 활기를 치면서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네요. 소련의 경제력도 꺼지게 될 텐데요. 소련은 지구 곳곳에 공산화를 시키고 이것을 그대로 블록 경제화를 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기존에 불안하던 소련 경제 상황을 메꾸어주면서요. 다만 과학기술은 계속 미국이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산화가 된 이후 많은 과학자는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 있는 많은 유수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것이고요. 이는 그대로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지금보다도 더 성장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 동안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날 텐데 이 분쟁의 대부분은 아프리카나 레짐 체인지 전략을 통한 내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물론 현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요, 이 세계관에서는 소련이 공산화된 나라를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것을 민주화나 친미국가로 바꾸기 위한 공작을 하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당장 현 역사에서 남미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쿠데타 지원 사례를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유럽에서는 자유화의 물결이 들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엄청난 억압적인 통치는 언젠간 민중들의 봉기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억압적인 통치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나 베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이 하나둘 자유화가 될 것 같고요. 몇몇 지역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유럽 지역에서는 소련이 계속 영향력을 투사할 것 같네요. 냉전에서도 승리를 했고 설령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지원해줄 세력이 전무하다 보니까 계속 친소 세력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이후 소련은 중동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중동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에너지 패권을 잡으려면 중동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소련은 중동 지역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고 싶어서 냉전 후에도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역이 아마 튀르키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미국가이기도 하고요. 튀르키예만 먹으면 흑해 내일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보니까 튀르키예와 전쟁을 하려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가 안 좋은 발칸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식이 될 텐데요. 문제는 튀르키예도 군사력이 약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소련이 여기서 발목이 잡혀 국력이 추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소련은 냉전이 끝나도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소련이 미국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스토리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 미국은 살아남고 그 이후
이외에도 소련이랑 경쟁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미국이 그만큼 사기 땅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소련이 냉전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